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유경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볼수 있는 세 가지 프롬프트 페이퍼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Prompting for Conversation이라는 논문으로서 기존의 PLM과 다이얼로그 모델 사이에서 발생하는 호환이 어려운 점들을 짚어서 설명을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먼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제안되었고, 기존의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Amount of Text로 학습된 PLM과 Dialogue Agent에게 요구되는 스콥과 스타일을 학습했던 Dialogue 모델 사이에서 호환이 좀 어렵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간단하게 소개 드려보자면, PLM과 Dialogue 모델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고, 이 Curated Dataset으로 파인튜닝되는 모델은 단조롭고 일관된 대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PLM을 조정하고 프롬프트 조절해서 이제 컨버세이션 모델의 답변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논문입니다. 메인 컨트리뷰션의 경우에는 프롬프팅에 대한 장점을 컨버세이션 모델에 알맞게 풀어내서 리스폰스를 컨트롤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다이나믹 프롬프팅을 진행을 해서 매 대화텀마다 다양한 형태의 리스폰스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프롬프팅을 활용을 한다면 더 이상 다이얼로그 스페시픽 프리트레이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왼쪽의 그림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델 구조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모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은 다른 태스크에서 활용하는 이제 프롬프팅은 태스크별로 고정된 싱글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다이얼로그 모델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서 비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드 프롬프팅, 두 번째는 소프트 프롬프팅, 마지막은 다이나믹 프롬프팅입니다. 하드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프롬프트 방법으로서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경우에는 PET를 예시로 들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프트 프롬프팅으로서 프레픽싱이나 파인튜닝 버캡 토큰을 통해서 표현력을 높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이나믹 프롬프팅으로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소프트 프롬프트는 일정한 개수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싱글 프롬프트만 사용을 하고, Desired Response를 얻기 위해서는 싱글 Shared General Prompt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텍스트의 프롬프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 이 프롬프팅의 목적은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을 할때이 리스폰스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답변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안 방법론은 다소 심플한 편인데요.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을 봤을 때 항상 다른 모델에서 그러한 것처럼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넣어서 타겟 시퀀스를 제너레이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프트 프롬프팅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프롬프트 F를 넣어서 이 인풋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앞에다가 붙여주는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이나믹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볼수 있는 소프트 프롬프팅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초기화된 워드 임베딩을 추가하고요. 다이얼로그 히스토리 길이와 동일하게 앞에 프롬프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델 파라미터는 모두 프리즈하는 형태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의 아웃풋을 프롬프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컨트롤러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소프트 프롬프팅은 인풋 안에다가 임베딩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인풋에서 넣어줬지만, 지금 다이나믹 프롬프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인풋을 트랜스포머 인코드에 한번더 넣어서 아웃풋으로 만든 다음 그 아웃풋을 다시 한번더 인풋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매턴마다 쿼리에 대한 정보를 가진 프롬프트를 넣어서 다이나믹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때 사실 다이나믹이라는 이야기를 붙인 이유는 고정되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하고 난 아웃풋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이나믹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법론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실험으로 넘어가서 요약을 할 텐데요.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오픈 도메인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파인튜닝과 소프트 프롬프팅, 다이나믹 프롬프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 다이얼로그는 이제 블루 모드만 아니라 노벨티와 다이버시티를 함께 측정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너레이션을 잘했다마니 이 다이얼로그 모델을 잘 생성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사람처럼 대화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벨티나 다이버시티와 같은 지표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장 알수 있는 점은 풀데이터 세팅에서는 다이나믹 프롬프팅이 가장 효과적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파인튜닝에서 풀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노벨티와 다이버시티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인 실험을 보자면 다이얼로GPT나 GPT-2와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기존에 있는 베이스라인 중에서 다이얼로GPT의 성능이 좀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파인튜닝의 성능은 비슷하지만 다이나믹 프롬프팅의 성능은 GPT-2에서 크게 향상했습니다. 즉 여기서 제안하는 프롬프팅 방법은 모델에 상관없이 제너레이션 모델을 이제 바꿔 낄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확인을 해보시면 방법론이 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프롬프팅을 다르게 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방법론이 간단하고 사용해보기 좋은 방법론입니다. 메서드의 노벨티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파인튜닝이나 소프트 프롬프트, 다이나믹 프롬프트 간 성능 측정을 진행을 했고 작은 아이디어지만 다이나믹 프롬프트를 통해서 성능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인트로덕션에 비해서 메서드가 좀 다소 단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제 프롬프트 게이터라고 소개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제목만을 봤을 때는 Future Tense Retrieval from 8 Example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다양한 Information Retrieval Task를 풀기 위한 Future Tense Retrieval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퓨샷이기 때문에 8개의 Example로만 문제를 풀이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쇼트 디스크립션과 퓨즈 이그젬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LLM 기반으로 퓨샷 쿼리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생성된 데이터 기반의 태스크별 리트리버를 생성해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별로 8개의 이그젬플만 가지고 태스크별 리트리버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다른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입니다. 메인 컨트리뷰션은 프롬프터 게이터로 이 비어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어떤 리트리벌 태스크도 퓨샷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두 가지가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콜버트나 스플레이드와 같은 리트리버 모델들은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리트리벌 태스크의 트랜스퍼 러닝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대부분 이제 인퍼런스 코스트가 상당했습니다. 또 한두 개의 QA 데이터셋에서 잘 작동하는 모델이 전혀 다른 데이터셋에서 높은 리트리벌 성능을 달성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리트리벌 태스크별 서치 인텐트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널리지 소스인 즉 위키피디아 같은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태스크별 쿼리와 검색해야 될 문서가 전혀 다르고 시밀러 인텐트를 가졌다고 해도 태스크별 쿼리들의 디스팅트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디스팅트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쿼리의 길이 차이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태스크 디스크립션과 뷰 어노테이티드 이그젬플을 통해서 어떤 리트리벌 태스크도 풀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것을 설명을 해보자면 앞서서 나온 다른 리트리버 모델 중에서 어노테이티드 이그젬플을 사용하지 않고 풀리 언슈퍼바이즈드 세팅으로 진행을 하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와 다르게 QA 데이터셋처럼 어노테이션이 붙어있는 상태를 8개만 사용을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안 방법론을 설명드리자면 이 리트리벌 태스크에서는 데이터 스카시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LLM의 파워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LLM을 활용을 해서 스몰 듀얼 인코더와 이피션시를 유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노테이션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D는 다큐먼트를 의미하고 Q는 쿼리 디스트리뷰션, I는 서치 인텐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쿼리와 다큐먼트의 인텐트가 일치할 경우에는 1, 동일한 Q와 D의 페어라 할지라도 different search intention이 인텐트의 경우에는 1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앞서서 얘기했던 논문의 한계,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타겟 리트리벌 코퍼스는 존재하지만 뉴테스크의 쿼리 다큐먼트 페어는 부족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비어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18개의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데이터셋이고 9개의 도메인에 이제 실험을 할수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바이오메디컬, 파이낸스, 뉴스, 트위터, 위키피디아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 QA 팩트 체킹, 듀플리케이트 퀘스천 디스커버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아게이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Prompt Based Query Generation for Retrieval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트리버를 직접 훈련시키지 않고 LLM을 통해서 프롬프팅을 진행을 해서 View Example을 더 많은 Example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즉, 8개의 Example을 사용한다라고 자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면 LLM을 통해서 Few Shot Example을 더 많은 Example로 변환시킵니다. 즉, 진짜 사용하는 Example 중에서 이 8개가 어노테이션 이그젬플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확인을 할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그젬플을 더 많이 만드는 과정이 데이터 스컬시티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LLM의 파워를 활용을 해서 스몰 듀얼 인코더의 이피션시를 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쿼리 제너레이터, 컨시스턴시 필터링, 그리고 퓨샷과 제로샷 리트리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스크 스페시픽 프롬프트를 통해서 타겟 태스크를 위한 쿼리를 형성하고, 컨시스턴시 필터링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많은 이그젬플을 만든 경우에 이 이그젬플의 퀄리티를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시스턴시 필터링을 추가를 했습니다. 즉,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트리버를 학습하는 파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쿼리 베이스 프롬프트 베이스 쿼리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태스크 스페시픽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파트입니다. 태스크 스페시픽한 Q와 P의 디스크립션과 K 어노테이티드 Q, QD 이그젬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플랜이라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 인스트럭션을 생성을 하고 있고요. 이 모델에서 이제 넣는 인풋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큐먼트와 쿼리들의 집합을 쭉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인코딩된 D에 대한 값들은 이제 argument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쿼리는 counter argument Q 이런 식으로 argument에 어떠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다큐먼트와 쿼리 형태를 가집니다. 태스크별로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는 아래와 같은 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엔 consistency filtering 파트인데요. 생성된 쿼리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필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쿼리에 대한 정답이 패시지 내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프로세스로 살펴보면 Synthetic Query Document Pair가 주어졌을 때 Retriever를 통해서 Q와 관련된 구절을 예측을 합니다. Top K 패시지 중 D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Q를 유지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퓨샷, 제로샷, 리트리버 파트인데요. 여기서 Synthetically하게 generated 된 데이터는 이제 Task Specific Retriever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Fine-Tuning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 용이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Retriever를 학습하는 구조는 듀얼 인코더 형태입니다. 사실상 8개의 데이터로만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Retriever의 Pre-Train 단계를 LLM 프롬프팅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Serving 모델 사이즈만 보고 사실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지만,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학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LLM만을 인퍼런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계산량을 좀 다르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비교를 할때 이제 어느 만큼의 학습을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모델들의 사이즈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Serving 모델의 사이즈만 가지고 이제 모델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실험을 좀 살펴보면, 기존의 리트리버와 리트리버 리랭커를 사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확인을 해봤을 때 프롬프트 아게이터의 성능을 보면 제로샷 성능이 이제 놀라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는 좀 플랜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퓨와 제로샷 성능이 콜버트 스플레이드와 유사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로서 콜버트와 스플레이드만큼,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메소드만큼 성능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플랜 자체가 워낙 라지 모델이고 성능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스플레이드와 콜버트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을 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콜버트와 스플레이드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즈드 데이터셋으로 풀 어노테이티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또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프롬프트 아게이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LLM의 위대함이 좀 돋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실험 장표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파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트리버 모델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가장 회화한 비교이다라고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 논문들이 이 리트리버와 리랭커를 붙인 상태를 페어하게 비교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리트리버와 리트리버 플러스 리랭커를 구분을 했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페어한 실험을 보여주고 있어서 논문 가치로서는 납득을 할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살펴봤을 때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이 모델이 모델 스스로를 소개할 때 이제 모델의 사이즈를 서빙 사이즈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언러닝을 했을 때는 이 언러닝 했던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성능이나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뭐 좋은 성능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많이 하지 않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결론을 봤을 때는 확실한 성능 향상을 보이지만 최근에 나왔던 아틀라스처럼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존 방법론의 장단점을 정리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LLM을 활용한 프롬프팅으로 Synthetic Task Specific Training Data를 생성해냈고, 프롬프팅 그 자체로 성능을 높이는 연구 외에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용도로 연구를 설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Retrieval Soft Prompt Enhanced라는 논문으로서 제로샷 태스크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는 소프트 프롬프트를 리트리버에서 이밸류에이션 성능을 높였고요. 소프트 프롬프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댄스 리트리버를 활용을 합니다. 하드 프롬프트와 소프트 프롬프트를 모두 활용해서 성능이 높였습니다. 메인 컨트리뷰션은 리트리벌 기반으로 소프트 프롬프트를 검색을 했고, 멀티플 인베딩을 인터폴레이션하고 밸류한 스페이스 랭킹을 활용을 해서 성능이 높였습니다. 이 논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 프롬프트를 학습을 했고,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키 대응하는 프롬프트 인베딩을 밸류로 설정을 해서 소스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댄스 리트리버를 활용을 해서 쿼리와 유사한 프롬프트 인베딩을 검색을 했고 가장 자주 검색되는 캔디데이트를 활용을 해서 인퍼런스를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셀렉션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선택되는 프롬프트 인베딩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트레이닝 소스 프롬프트 인베딩입니다. T0를 활용을 해서 하드 프롬프트 인풋에 대해서 소프트 프롬프트를 학습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소프트 프롬프트 학습 과정에서 나온 LM은 프리즈해서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제로샷 인베딩 리트리버 파트인데요. Most Related Source Embedding을 검색하고 인퍼런스에 사용할 캔디데이트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프롬프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소스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했고, 댄스 리트리버는 T0 스몰 인코더를 활용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쿼리는 타겟 태스크에서 랜덤하게 샘플링된 것을 의미를 하고, Q에 알맞는 탑 N개의 프롬프트 인베딩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되겠는데요. 태스크별로 싱글 프롬프트 인베딩을 선택할 경우에는 다시 배리어스가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 인베딩을 구하기 위해서 멀티플 소스 인베딩을 활용을 하고 프리퀀시 기반으로 웨이티드 썸을 수행을 해서 인터폴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리어스 베이스 랭킹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노벨한 스코어링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드 프롬프트와 캔디데이트 프롬프트를 컨캣해서 멀티플 포워드 패스를 진행을 했고, 베리언스를 측정을 했을 때이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성능을 살펴봤을 때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세팅은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의미하고, 여기서 있는 이 스코어링 펑션에 따라서 최종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도미넌트한 방법은 사실 성능이 다 상이했기 때문에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제 오라클의 Most Optimal Source Embedding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했습니다. GPT-3도 함께 리포팅해서 이 GPT와 기존 모델의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T0와 이 GPT-3 사이에서 이 제안하는 방법을 활용을 했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빅벤치에서도 성능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T0 3빌리언보다 기존 제안하는 모델의 성능이 좋은 건좀 당연한 결과이긴 합니다. 하지만 파라미터 사이즈 측면에서는 좀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해당 논문은 제로샷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소프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댄스 리트리버를 통해서 유사한 인베딩을 서치해왔고, 인퍼런스에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소프트 프롬프트를 찾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